최순실 씨는 미국 대학에서 학사는 물론이고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국내 연구자 정보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최 씨가 다닌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병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내 연구자들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 정보를 입력하는 한국 연구자 정보 시스템입니다. 최순실 씨는 미국 LA에 있는 퍼시픽 스테이트 대학에서 학사는 물론 석박사 학위까지 받았다고 적어놨습니다. 박사 학위 전공은 유아교육학으로 돼 있습니다. 이 대학에 찾아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해당 연도의 학적부를 모두 조사해봤지만 최 씨가 이 대학에 다닌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사 과정은 물론 학사와 석사 과정 전공에도 유아교육학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 씨가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샌디에이고에 있는 퍼시픽 웨스턴 대학을 퍼시픽 스테이트 대학으로 잘못 적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They had a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te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That's the degrees they had. So that's all they had. 역시 유아교육학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최 씨는 재산 증식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에 서울에서 패션 대리점과 인테리어점, 학원 등을 운영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밟던 시기에 한국에서 사업을 벌였다는 얘기로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